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운 하루아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단돈 1,0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그 현황을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환경도 무척이나 우수한 편이며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축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 크지 않은 규모의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고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인 주택들도 보이고 있었고 무엇보다 집성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별도의 발전기금이나 텃세 등도 없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150평 대지 위로 주택과 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주택의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에 자그마한 텃밭까지 별도로 취득이 가능한 상태니 무척이나 저렴한 헐값으로 귀농귀촌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물건지의 상세한 주소와 내용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니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며 1차적인 판단을 해보시고 뒤편에서 소개해드릴 물건지의 주소를 참고해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 환경과 주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도를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왕복 2차선의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상당히 조용한 편이며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택배기사님이 마을에 방문하신 후 택배를 배송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택배 배송일과 동일하다 전해들었으니 거주하시는 데에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속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의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마을 속으로 위치한 작은 사거리까지 이동하신 다음 우회전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의 폭은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초반에 설명드린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따라 단별하기 설치되어 있어 경계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이며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방치된 느낌도 조금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상태는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며 우편물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인분이 한 번씩 다녀가시는 용도로 사용 중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499제곱미터 150.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 또한 전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경계면에 대한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대지 면적이 너무나 예쁘게 생긴 편이라 사용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며 별도로 텃밭 공간도 저렴한 금액대에 취득하신 뒤 사용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현장으로 내려와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가 조금 나눠진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속으로 보이는 주택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첫 번째 주택이고 면적은 59제곱미터 17.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이어진 대지 위로 또 다른 주택이 한 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위치한 주택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63제곱미터 1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앞으로 제시외 건물 창고도 설치되어 있으며 대지 경계를 따라 단별하기 설치된 상태라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시더라도 경계 확인은 무척이나 쉬운 편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도 조금 멀리서 바라본다면 허술해 보이는 건물인데 조금 더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쓸만한 건물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걸어 들어가는 길은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된 곳이며 대지 경계면 전부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에도 분쟁사항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하나의 대지 위에 두 개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지 위로 건축된 두 채의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9.5제곱미터 4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 내부에는 자풀이 무성히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한번 진행해 주셔야 할 듯하며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방문했을 당시 마을에 사람이 없는 상태라 별다른 이야기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정면으로 외부 화장실 공간도 보이고 있으며 사용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선 주택들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건물 모두 유류 보일러를 사용 중이고 취사는 LPG를 사용 중이셨으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신 뒤 사용하시기엔 정말 무리 없이 깔끔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주택만 남겨두신 뒤 뒤편 판넬조로 이뤄진 두 번째 주택은 철거를 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며 토지가액 자체가 저렴한 지역 중 한 곳이라 꼭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아니더라도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땅땅정보통이 현재 직거래 부동산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을 접수받고 있으니 영상 하단 설명창이나 댓글을 참고해 주신 다음 이메일을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대지 경계면과 주변 환경 확인해 본 뒤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499제곱미터 150.9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잘 보시더라도 다른 곳에 의해 침범받거나 별도로 진행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볼 수 없으며 대지의 측면과 하단부 공간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리모델링이나 증축 혹은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실 때에도 분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멀리서 확인해 보시더라도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와 집 앞으로 연결된 도로가 모두 국유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도로의 폭이 3m는 기본적으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을 통해 진입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첫 번째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택의 경우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의 전체 면적은 59제곱미터 17.8평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의 경우 주택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두 번째 주택, 주택의 면적은 63제곱미터 19평이고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현황도 그리 나쁘진 않은 편이지만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철거를 진행하신 다음 더욱 넓은 앞마당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아 보이며 무언가 취미생활을 하실 만한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옆으로 제시외 건물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파이프 및 판넬조에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3.5제곱미터 4평이 되고 마당으로 위치한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야외 화장실의 경우 4제곱미터 1.2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9.5제곱미터 42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주택의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으며 옆으로 햇살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 채광량은 아주 우수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살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영덕군 주변으로 토지가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곳은 바닷가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토지가액이 무척이나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송과 영덕군청까지 자차를 통한 접근성이 좋음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나 지방도 그리고 국도를 이용한 교통통행성도 우수한 편에 마을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입지를 확인하시고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덕, 청송, 영천, 포항 등이 있고 영덕 군청까지 자차 기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포항시청까지는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이동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며 바닷가지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니 아주 가까운 곳으로 주황산 국립공원도 가까이 접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지방도와 국도 그리고 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영덕군청과 청송군청 사이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최소한 영덕 군청 방면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편의 시설이 이용이 편리한 상태며 택배 배송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작은 마을이고요.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바로 앞으론 914번 지방도가 지나가는 상태에 그 앞으론 소서천이라 불리우는 자그마한 하천도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편이고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건지가 위치한 곳이고요. 위성지도를 통해 보신다면 대지경계면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신다면 대지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하게 안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성지도를 통해 하나 더 확인해 본다면 물건지 바로 옆으로 자그마한 대지도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이고 현재도 텃밭으로 활용 중인 공간이니 취득하신다면 농지증이 필요 없는 자그마한 텃밭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물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0만 1021,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자그마한 텃밭까지 취득을 원하신다면 관련 물건 번호 2번 또한 함께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살리 360.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1,047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상태로 동일한 금액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유찰을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모든 내용 설명드리고 상세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토지 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전체 대지면적 499제곱미터 150.9평 중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49.5제곱미터 75.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139.5제곱미터 42.1평이 되고 주택 두 채와 제시회 건물은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제시회 건물들은 파이프조와 판넬조, 그리고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 승인 날은 미상이며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현재 2분의 1 지분으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도 그리 나쁜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높게 평가됐다는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금액이라 생각되고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져 2회차엔 730만원, 3회차엔 51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의 경우 평당 2만원에서 6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전용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현재 평당 금액은 13만원이 되고 2회차엔 97,000원, 3회차엔 68,000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만 낙찰 시 청구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적당한 금액으로 건물 소유자분과 협상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만약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료계산법에 따라 지료를 청구하고 만약 지료가 미납된다면 미납된 지료를 바탕으로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2분의 1 지분으로 진행 중인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편 주택과 건물은 매각에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지를 취득함으로 인해 그 권리를 얻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주택 취득이나 이윤 창출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을 보시면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덕살리 소재 음지 덕거리 마을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 일대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그리고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재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대며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동측으로 3m에서 4m 폭의 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회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최저 매각 가격은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대항령 미상의 임차인이 등재된 상태며 현재 폐문으로 인해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자분들과 성씨가 같은 걸로 봐선 친척관계로 판단되며
만약 임차관계를 주장한다면 그 당시 계약서와 통장사본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05년에 상속이 이뤄졌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청구금액이 들어와 있어 취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소멸하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분이 넘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받으면 지분을 되사시거나 다른 지분권자에게 미등기된 주택과 함께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이고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수익이나 전체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